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면 카운트다운 될 거라는 것을 이용한 것도 알고 있는데, 엔지컵 2003 첫 번째 카드가 준우승. 대단하다. 테란전 16승 7패입니다. MBC 게임 69.6%의 승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피어나는 어둡니다. 자, 96강, 48강, 23강 정말 어렵게 하고 힘들게 올라왔습니다. 무섭게 힘 싸움. 누가 힘이 더 세겠지? 됐습니다. 보시는 진영이 바로 최현성 선수의 진영입니다. 최현성 선수 하늘색으로 2시에서 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윤열 선수는 8시에서 파란색 테란으로 경기를 운영을 합니다. 이윤열 선수 8시, 최현성 선수 2시. 예전 그냥 건틀렛 2003 시절에는 2시 쪽이 조금 더 기분이 좋다고 그랬었죠? 예, 2시 쪽이 아무래도 이제 전략적인 어드밴티지도 많이 갖고 있고, 뭐 선수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미쪽보다 위쪽에서 경기하는 편이 마음에 든다, 뭐 이런 그 얘기들이 많았었는데. 2D 게임. 예, 또 이번에 뭐 그런 네. 기본적인 그 베이직한 문제뿐만이 아니라요. 뭐 어쨌든 그래도 이 건틀렛 TG 버전에서는 그런 점을 많이 보완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아래 위 그렇게 큰 눈에 띌 만한 뭐 유불리는 없고요. 네. 특징이 있다면은 뒷마당 쪽에 가스가 생겼다는 건데, 예전에 이윤열 선수에게 뭐 그런 얘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가스 하나만 넣어주면 몸 만드는 게 없는 선수라 그랬어요. 근데 그 아성을 무너뜨린 선수가 이 최현성 선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를 예, 집중을 해봐야만 되고, 네. 또 그리고 이윤열 선수를 최현성 선수가 이김으로 해서 복수전 양상을 띄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흥미진진한 요소가 많은 경기가 바로 이 경기예요. 과연 최현성일지 아니면 이윤열일지. 특별히 아 최현성 그가 승리한다라는 단정을 지은 팬의 플래카드. 자, 최현성 선수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현성 선수와 이윤열 선수가 타대회 리그에서 한번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윤열 선수가 패배를 했었거든요. 네. 그 경기 때문에 스타크래프트 매니아들 사이에서는 꽤 오랫동안 논쟁이 있었습니다. 과연 최강의 완성형 그리고 물량형 테란이 누구냐? 최현성이 아닌가? 예, 이런 얘기까지 있었을 정도로 상당히 그런 얘기들이 많았었거든요. 예. 이윤열 선수는 그동안 자신이 쌓아왔었던 업적을 생각해봤을 땐 뭐 어느 정도 기분이 나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경기에서 최현성 선수를 확실히 제압하면서 누가 뭐래도 테란의 최강은 나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을 겁니다. 정확하게 같은 타이밍에 정찰을 보냈기 때문에 센터에서 딱 맞췄습니다만 이윤열 선수는 벼락을 날렸고요. 그리고 최현성 선수는 머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예. 아마 이윤열 선수 입장으로나 최현성 선수 입장으로나 생각을 해보면 서로의 특징대로, 그러니까 힘으로 승리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할 겁니다. 그렇죠. 진검승부. 예. 그렇죠. 만약에 이제 상대의 힘으로 나오는 상대를 전략으로서 완전히 제압하게 된다면 그거 그 나름대로도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힘을 자랑하는 선수에게 힘으로 이겼다는 것만큼 정말 마음에 부담을 많이 주고 또 약간 치욕스러운 그런 그렇죠. 담배도 없거든요. 과연 정말 많은 분들이 초점 맞추는 게 바로 그거예요. 네. 누가 더 물량 많이 넣을까?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뒷마당에 게스트가 하나 더 주어졌단 말이죠. 물론 뭐 이윤여 선수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고 최현석 선수에게도 똑같이 주어졌기 때문에 두 선수 상당히 플레이 스타일이 좀 닮기는 닮았죠. 임요환 선수처럼 도박적인 전략들을 활용하는 좀 흥사 타입이라기보다는 안정적인 플레이를 바탕으로 해서 다수의 물량 활용에 있어서 두 선수는 일관견이 있는데, 네. 그런 면에서 또 스타크래프트 매니아 분들이 참 많은 그 뭐 점수를 매긴다거나 뭐 그런 식의 그 글들이 많았습니다. 네. 이윤열 선수의 물량 능력은 95점. 그런데 최현성 선수의 물량 능력은 98점이다. 오호. 단적으로 물량 능력만 봤을 때는 뭐 서지훈 그리고 뭐 최현성 이런 선수들에게 좀 부족하다는 평가를 이윤열 선수가 약간은 받는데, 그 물량을 만들어내기 위한 사전 조작, 즉 유닛의 전략적 활용을 서지훈 선수나 최현성 선수보다 더 잘한다는 평가가 내려진 적이 있었어요. 자, 차이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에이돈 먼저 붙는 것이 이윤열 선수, 그리고 최현성 선수는 아머리를 먼저 올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양상은 아머리가 있느냐 없느냐 차이 외에는 똑같습니다.
지금 이윤열 선수도 본진 끝쪽에다가 마무리를 짓고 있는 거 아니었나요? 예. 이건 지금 최현성 선수의 진영이고요. 예. 마무리가 위쪽에서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 예. 예. 최현성 선수. 예, 이윤열 선수요. 예. 이윤열 선수 마무리가 없죠? 예. 자, 그리고 머신샵이 둘 다 붙습니다. 팩토리 둘에 이윤열 선수, 그리고 최현성 선수는 하나에는 머신샵이 붙지 않습니다. 두 선수는 아마 최소 방어 병력만 갖추고 뒷마당 멀티 지역을 빠르게 가져가는 플레이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죠. 예. 이 정도 러시 거리가 어느 정도 있는 맵이라면 견제를 하는 쪽이 견제를 마음먹고 그 유닛들이 도착했을 타이밍에는 상대방이 그 견제를 안정적으로 막아내고도 남을 만한 병력이 충분히 만들어지거든요. 결과적으로 견제하는 쪽이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고 봤을 때는 저런 식의 최소 병력 견제, 뭐 벌처들, 뭐 벌처 하나, 뭐 둘 이 정도 경찰의 의미를 동반한 그런 견제요. 그건 말고는 뭐 다수의 투탱크 드랍이라든가 뭐 다골리앗 드랍이라든가 이런 플레이는 막히게 될 경우에 바로 지지가 나올 수도 있어요. 자, 먼저 최현성 선수, 나 힘싸움할 거야 라는 의지를 보입니다. 커맨드 센터. 저 힘싸움을 생각하는 상대는 어쨌든 힘싸움을 하기 위해서 자원을 먼저 가는 것이 기본적인 상식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거기서 전략의 허점이 생기는 겁니다. 야, 지금 이윤열 선수의 스비 움직이다가 최현성 선수의 벌처에 의해서 일단 하나 잡힙니다. 최현성 선수 지금 진짜 전략적인 플레이를 해줬죠. 베럭스를 상대방의 입구를 막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유닛들이 못 나오니까 지금 이윤열 선수는 유닛으로 퉁퉁 치다가 그것을 이제 즐길끔 하고 나왔는데 그 타이밍에 이미 뒷마당 멀티 지역으로 싹 숨어 있었어요. 그렇죠. 최현성 선수가. 자, 그런데 이쪽 진영에는 최현성 선수의 골리아스 대기죠. 그리고 최현성 선수의 벌처가 자, 먼저 뛰어나기 시작합니다. 골리아스. 스파이더마인 박. 최현성 선수의 골리아스 지금. 이거 뭔가 이거 이겨내야 있습니다. 자, 탱크를 예측하지 못했던 건가요? 지금 최현성 선수가 벌처가 날이 받고 사람을 벌처 대상을 했는데. 답이 없는데요, 이거. 예. 답이 없어요. 확장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벌처만 예상을 했거든요. 지금 벌처만 예상을 했어요. 근데 뒤쪽에 탱크가 나와 있다는 건. 야, 이건 벌처 다섯 개 때문에 SCP 어마어마하게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거 한 방에 게임이 끝나겠는데요. 이거 확장을 하려는 상대를 확장하기 전 타이밍을 노린 그런 식의 어떤 경기 전략이었거든요. 자, 결국 커맨드 센터 완성되지 못하고 골리아 3시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그쪽에 스파이더마인! 여기서 주도권을 너무 많이 가져오네요. 네. 이윤열 선수가. 이윤열 선수 벌처와 탱크한테 주도권 잡아냅니다. 예, 확장을 하려는 상대의 확장을 늦췄다는 것 자체도 주도권을 잡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SCV가 많이 다쳤지 않습니까? 네. 이윤열 선수 이 타이밍에 다시 한번 공격을 계획을 해도 되고 예, 천천히 확장해도 되는데 지금 그냥 경기 끝내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세 대를 네 명이나 추가됩니다. 탱크. 최현성 선수 커맨드 센터 취소한 것 같아요 지금. 지금 했죠. 자, 취소하고 병력을 뽑아내야겠다는 의미인데 과연 자 이윤열 선수 병력이 도착할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만은 뭔가 하고 있습니다. 최현성 선수. 야, 최현성 선수가 벌처 두 대로 이윤열 선수의 뒷마당 멀티 지역 싹 내려가면서 먼저 좀 어느 정도 이득을 보고 시작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은열 선수는 스케일이 좀 더 컸죠? 네. 확장할 거 안다는 겁니다. 확장할 거 아니까 그 확장하는 타이밍을 노리기는 했는데 그게 너무 잘 맞아떨어졌죠. 그리고 지금은 탱크 뒤에서 이은열 선수가 앞서기 때문에 이거 많은 차이가 납니다. 예, 피해 더 입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니면은 그냥 확 조여놓고 그렇죠. 확장 가져가도 됩니다. 확장 네. 가져갑니다. 이은열 선수 커맨드 센터. 지금 타이밍에서는 한 번쯤 풀어보기를 시도할 것 같거든요, 이윤열 선수가. 예. 자, 그렇죠. 탱크가 숫자가. 그냥. 번에 밀고 들어오고 있어, 이윤열 선수! 그냥 들어와도 돼요. 지금 그냥 들어와도 됩니다. 인모드 마스터 탱크 한 대! SCV! 이거 너무 많이 기울어버리는데요. 후반 기선장 이윤열 선수 SCV 나오기 시작합니다. 한 방이네요, 한 방. 자, 최현성 선수 표정이까지 좋지 않은 상태. 뭘로 막나요? 지금은 막을 게 없네요. 자, 팩토리가 불을 뿜기 시작하고 다시 한번 SCV가 나오다가 계속 데미지 그로스 이브 접습니다. SCV 너무 많이 다치는데요. 스타포드 불 한 번에 스타포드 3! 완전히 부칙이네요.
지금은 탱크가 상대가 확실히 탱크를 많이 보유하고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맞춰서 탱크를 생산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레이스를 갖다가 가져다가 덮치게 되면은 이건 뭐 최원성 선수 입장에서는 할 게 없는 겁니다. 정말. 카운터 블로우. 예. 아, 이윤열 선수 복수를 예상을 뛰어넘는 플레이를 해주는데요. 벌써 레이스 둘 생산. 건틀렛 튀지 테란데 테란. 뒷마당 멀티적이 깨스 생겼음. 뭐 이런 옵션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그렇죠. 뒷마당 가져가고 이거 장기전 하겠지 싶었는데 네. 나 장기전 안 할게요. 예. 이렇게 허를 마주치는 거죠. 아주 과감하게 전략적인 허점이라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이 아까 김동준 회사를 잘 짚어주신 것처럼 그렇게 뒷마당 쪽에 확장 가져가기 마련이거든요. 자, 사이드라인이 가까이 뺏어냅니다. 탱크! 자, 잘 풀어주고 있는 최현동 선수 하지만 스파이크라인에 의해서 기회를 가운데 이게 힘드네요. 자, 다시 한번 SP가 나와야 되는 상황. 이미 이훈열 선수는 레이스를 준비하고 있죠. 레이스 넷. 네, 아, 들어오기만 해도 이거는 지지 나오겠네요. 예, 지지 나올 수밖에 없죠. 자, 복수! 퀴즈 경기 마무리! 최연성 선수 치즈 선언 이윤열에서 승리하죠. 최연성 선수 패자조로 합니다.